자, 이제 경제판 돋보기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 또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경제판 돋보기는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방송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자, 이렇게 아침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자, 일단은 7월 오늘이 7일입니다. 일주일 네.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7월 하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좋을 거다. 그쵸. 이런 이야기 많았고 7월 첫 거래일 실제로 월요일에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시장이 영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월 첫날 거래가 상당히 좋았죠. 그쵸. 뭐 상당히 급등세로 출발을 해서 이건 이제 7월 달도 6월 달에 그 좋은 기운이 가나 싶었는데 상반기 좋은 기운이 한 3일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좀 60일선 이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그렇습니다. 좀 커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금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를 돌파했습니다. 10년물 네. 기준으로. 그리고 2년물은 지금 5%에 바짝 다가와 있죠. 4.9890%니까요. 뭐 이런 걸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네. 뭐, 시장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지금 뭐 이런 분위기면, 어저께도 민간 고용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ADP 고용 지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일단 국채금리 쪽에서 반응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들 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매도는 지난달 한 10일, 15일 전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한 매도세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일을 전으로 해가지고는 좀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됐었는데,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지난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원 정도 순매도 마감한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조금 이제 매도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뭐 이게 선물이 뭐 하루에 만 계약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만 계약이 넘는 매도가 들어왔다가 그런 모습이 지금 지난 6월 21일부터 매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물 쪽에서 조금 그 월요일 이후에 월요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화수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좀 매도 우위에 좀 있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고 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그동안 6월 중순부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도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어저께 다행히 60일선에서 아래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 20일선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라면 20일선을 찍고 좀 반등을 줬어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늘은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60일선 좀 지켜진다라면 다시 한번 2600포인트까지 다음 주 초반에 네.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월 시장 뭐 아직 한 주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리송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수급이나 여러 가지 좀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에 뭐 금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있어요. 네. 뭐 새마을금 고발 이슈인데 이게 네. 또 뭐 새마을금 고발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네. 또 뭐 주시장에 막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어쨌든 좀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급하게 얼어붙은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한전체 같은 경우는 5%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위험했었고 또 롯데건설 같은 건설 기업도 좀 자금이 좀 부족해지는 바람에 롯데 케미칼 쪽으로 해가지고 자금 수요를 받았죠. PF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쵸. 5월, 6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다른 상호금융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 초반에 흔들림이 나왔는데 어저께 이제 새마을금고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어저께 종금사에서 한 1,750억 정도 주식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종금사들은 하루에 한 100억 내외의 매도나 매수 정도의 금액이 포착이 되는데 어제 하루에 1,750억.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금고가 종금사에 포함되거든요. 매매 주체가 본다라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쪽에서 좀 자금이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급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저께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초반 증권사 관련된 신용 반대 매매는 오전 9시 개장하면서 나오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담보대출 관련돼서의 반대 매물은 보통 12시 이후에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종금사가 12시 정도서부터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한 10시 정도까지는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투자 심리를 어저께 조금 더 시장의 하락을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우리 작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었던 네. 뭐 영국의 연기금 사태하고 올해 그 CFD 계좌 관련해가지고 네. 또 주식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흔들림이 나왔었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 SVB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시가 조금 흔들림이 나오지만 그것이 막 저 폭락으로 가지고 추세를 막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오늘도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를 흔든다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기회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CFD로 나오는 그때 상황의 매도는 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지금 새마을금고 관련돼서 정말 주식 매도가 나온 거면 이게 나쁜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발 이슈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네. 또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나올 네. 텐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세부 항목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딱 그 금액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적자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한 2-3천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 적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의 적자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지금 한 4조 원 정도 적자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망가지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업황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V자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L자로 완만하게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마이크론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연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예상됐었던 것이고 시장에서는 DDR5라든지 HBM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갑자기 꺼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 수급이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조금씩이나마 누적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삼성전자를 급하게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어저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 것은 챗GPT 관련해서 약간의 그 이용자 수가 네, 그렇죠. 6월 달에 조금 감소했다,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거 좀 우리가 너무 좋게만 본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약간의 매도가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하락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려감들이 또 뭐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차량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또 서버용 반도체는 최근에 상장을 해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일단은 뭐 적자 예상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또 그거보다 좋은 실적 기록할 거다라고 하면 의견이 좀 갈려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봤으니까 다음 네. 2차 전지를 봐야겠죠. 네. 자,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뜨겁습니다. 네. 네. 2차 전지는 결국 에코프로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70만 원 혹은 80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해 주면서 네. 지금 뭐 100만 원이 거의 코앞에 놓여 있을 정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또 삼성 SDI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해서의 그렇죠. 어떤 시험 있죠. 생산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뭐 판매량이 급증했다. 근데 테슬라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에코프로를 사자 말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폭락이 나오면 관련된 그렇죠. 기업들이 못 가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잘 버텨주고 있느냐 아니냐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90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 종목별 순환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7월 장세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좀 필요한데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원래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최근에 좀 탈바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CIS 같은 경우는 이 3, 4 모두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전고체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좀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기술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CI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15,0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그 배터리 그 쪽의 장비는 아니지만 이 하반기부터 배터리 장비 쪽에 매출이 잡힐 수 있는 펜트론 같은 기업들도 아직은 뭐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90만 원 버틸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이동하면 네. 자동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도 실적 시즌 이번에 실적 시즌에 가장 네. 사실 기대를 많이 받는 게 자동차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어저께 좀 크게 밀렸던 섹터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하고 네. 또 어저께 같은 날도 강했었던 기업이 또 시장이 좋아져 조금 그렇죠. 안정될 때 또 하락했을 때 이거 끝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좀 뽑아왔는데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좋게 보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기아가 전기차 쪽으로 해서 어떤 전환이 상당히 빠르고 이것은 한 2, 3년만 지난다고 하면은 세계 탑 티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성장 모멘텀을 계속 보잖아요. 에코프로가 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700만 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성장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인데 지금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그 영업이익률이 3%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막 1조. 예를 들어서 SL 같은 경우 매출이 4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은 1600억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 못 움직였었던 건데 이게 전기차로 변환이 되면은 이익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구 같은 거, 차량용 전구가 램프가 예전에는 뭐 한 6, 7만 원 하던 게 지금 4, 50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기차 부품 쪽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혹은 체질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어저께 뭐 성우 하이텍이 상한가를 쳤지만 그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됩니다.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SL, 뭐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만 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7월 시장 그리고 또 각 산업군별로 한번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과 종목들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